겨울은 햇살이, 햇살과 함께 움직여야 돼, 사람이. 맞잖아요. 해가 뜨면은 같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해가 지면 또 조용히 침묵 속에 들어가요. 완전한 침묵 속에. 고요하게. 여기가 밀밭이에요? 아유, 물고기도 잘 있네. 그죠? 아유, 여기 조용한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가, 밀밭 주인장은. 가봅시다. 밀밭. 어우, 이쁘다. 갑시다. 지역에 그 북촌? 북촌이죠? 북촌에 밀밭이라는 카페가 있는데, 여기는 뭐, 하루에 한두 명 손이 왔다 갔다 할까? 그 정도인데. 저희들 요즘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또 여기는 어떻게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왔죠. 1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다 작년 한 10개월이 됐지. 그렇죠. 생일날 왔지. 작년 가을이었는데 생일날 왔잖아. 생일날. 내 생일이에요? 내 생일? 아닌데. 그런가? 여기 주인장이 아니. 생일이었는데. 1년 됐겠네. 12월까지 안 왔겠어요. 이게 뭔 글씨인 줄 알겠어요? 미일 뭐지? 선다일미. 아, 성과 다가 한 맛이다. 예. 선다일미. 그래도 우리 그 하동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운치 있고 여기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양탄국하고 양탄국이 훨씬 크죠? 여기는 좀 정스러워서 막 편안해 가지고 또 오늘 이번 겨울에는 한번 쉬어야지. 우리 또 미라이도 한번 보러 갑시다. 맞아요. 진한 커피 한 잔. 신호생님은 대추차 한 잔. 대추차 한 잔. 야. 우리 집에서 대추차 먹었다. 예. 예. 커피 맛있어 보이네요. 네. 진하게 선생님 많이 요즘 먼저 추워서 왜요? 어떻게 춥지요? 아유 맛있네. 아유 커피 맛있습니다. 편하게 드시지? 예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여기 와플도 서비스를 주시네. 맛있겠다. 이거 옛날만한 풀빵 같은 거잖아. 이게 밀로 만드는 와플이라고 했어. 다른 거 안 들어가고 딱. 아유 커피 맛있네. 아 이제 맛있다 커피. 그럼 어때요? 여기는 이거는 좀 설탕을 좀 넣었지. 진하게 아주 진하게 했네. 커피는 우리 서비스로 줘요. 커피 맛있어. 여유롭게 이렇게 차 마시려니까 좋죠. 아, 하동 인터체인지잖아요. 그쪽에서 그냥 가면은 바로 바닷가 바로 만나기 시작해요. 그 따라서 이렇게 가면 그럼 그러니까 한번 가보자니까 오늘 시간 충분해요. 남해 쪽 되게 아름다우면서 시골 농가에 바다 보이는 쪽에 되게 산 게 많거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제 내가 제주도에서 바라본 바다나 우리가 남해에서 바라본 바다나. 그거 하나 듣고 드릴까요? 예.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완전 시골 고구마 맛. 예. 완전 시골에 그 집에 가면 할머니가 삶아준 고구마 맛이 난다 이 집에. 내가 고구마 이야기했잖아. 고구마. 예. 그 말. 한잔 시켰는데.
와플 주고 고구마 주고 또, 또 와플을 하나 더 구워주신다. 그래요. 살을 통통하게 뛰어갖고 봄 되면 또 바쁘잖아. 예. 우리 약주도 만들어야 되고 많이 바쁘니까. 근데 다시 이제 살을 있잖아. 쭉 예. 빼야지. 불안을 가기 위해서. 우리 하동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인터체인지가 있고 왼쪽에 이런 쭉 가다 보면 남해안이거든요. 예. 거기 얼마나 아름다운데요. 예. 가보자니까. 우리 그쪽으로 이렇게. 한번 싹 거기 바닷가 산책도 하고요. 그러니까 하동이 완전히 우리 지도상으로 보면은 남해 쪽이라고. 남해 딱 붙어있게 되면 바닥 바로 옆이라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독일 마을 그쪽으로 가보자. 그래. 우리 하동도 이번에 하여튼 코로나에 그걸로 인해서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런 곳에는 뭐 손님들이 하루에 뭐 한 팀이나 두 팀 오니까 또 워낙 깨끗한 사람이라 주인이 잘 그거 하죠. 그래서 믿고 이제 오는 거죠. 이런 데 요즘 어떠세요? 여유롭지 않아도 작년 기회보다는 여유롭고 행복하죠? 예. 맞죠? 예, 좋아요. 빵과 커피. 빵과 커피와, 봐봐, 또 이원석 나타났지? 이것만 와도 되는데, 고구마가 왔잖아. 맞아. 고구마 생각도 안 한 고구마가. 가보자. 돈을. 커피, 개주차. 10,000원 주면 되네. 미란이 그만뒀나? 미란씨, 네. 잘 있었어? 네. 아유, 어찌 지냈노? 하동이 네, 이래 시끄러운데. 어? 제주도 그 사진 찍은 어때요? 어, 우리 제주도 갔다 왔잖아. 오야, 뭐, 수고하지. 아, 그래, 그래. 은행 조금 먹어. 조금 해왔다. 신서생이 버리는 거 내가 얼른 주소 와가지고. 먹겠습니다. 아니, 그거 안 된다. 그냥 물이지. 커피가 어? 커피. 아, 이거 신선생, 여기서 네. 지금 파네. 이거 얼마나 네. 카드노? 예. 없어요. 29,500원. 29,500원이란다. 예. 이거 하나 사라. 예, 괜찮네. 결제해. 100, 아니, 100이 맞는데. 어, 100이 맞아. 결제해. 뭐, 다른 게 있고. 그렇죠? 하나 샀다. 이거 쓰는 거. 이거 따줘. 이제 이거 입어야지. 아, 하나 주시려고요? 어? 어? 랄랄라. 이거 서비스로 하나 받아. 어? 이거 써볼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입구로 걸리진 네. 않겠죠? 안 걸리네요. 네. 목에 바로 입으면 돼. 목에 이어? 응, 바로 입어. 그 엄마 좋아 목에, 보인다. 해갖고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신선생 좋다. 네, 그래 입으면 돼. 아, 그럼 커플이네. 아. 아, 그럼 아, 됐다, 됐다, 스님. 오! 아, 잘 어울리네요. 아, 잘 어울린다. 아, 이쁘다! 이쁜! 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게 아닙니까? 인생살이. 일어나. 이제 도인 같은 소리만 한다, 이. 그런데 사람이 자꾸 뭘 가지려고 하고 소유를 하게 되면 하마불로 일으키고 그냥 물으러 가는 데는 몸을 맡겨야 돼. 제일 유튜브 보니까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그거, 북한. 응! 어. 아, 그거 저기 우리 최북단 간 거? 최북단. 응, 그래 그래. 그거 봤어요? 네. 그래. 주무실 때는 어디서 주무시고요? 차에서 잤잖아. 어, 차에 히터 틀놓고요. 히터 안 틀고 그냥 잔 거야. 침낭. 침낭 들고 갔잖아, 침낭. 침낭 속에 들어 딱 들어가 갖고 그렇게. 커피를 설탕만 조금만 입고 갈까요? 커피. 아, 예. 감사합니다. 커피 주면 돼. 콘. 아니, 이런 거 안 먹겠다며. 뭐 하는, 이거 하나 공짜로 얻었어요. 좋아, 나도 다 해. 덥다, 나는. 열이 나서 안 되겠다. 벗어야지. 라운드라서 좋아요. 나 이거 좋아하고, 라운드. 선생님, 라운드라서 좋아요. 이건 남해 쪽은 안 가봤죠. 우리가 뭐 제주도 이번에 갔지만 우리
바닷가에도 이 아름다운 바다가 있다는 것을 시온은 기억을 못하는 거지. 대구에서 가가지고 이거 사고 흰 거랑 그렇게 하고 신선생 10만원 예, 나는 이거 두 개 사면 얼마예요 나 해봐요 뭐 3만원도 안 되는 것 같지 맞죠 이거 3만원 예. 저번에 오대산 갈 때 그것도 2만 9천원이니까 저것도 3만원 예. 그래봤자 6만원이 안 돼요 예. 하나도 엄청 다도 돼요 이거 다음에 여기 다리 무슨 다리더라 무량교차로 무량대교네 무량대교 예. 충렬사 있고 무량사. 제주도 바다는 조금 파도가 거칠 텐데 여기는 좀 잔잔한 것 같아요 나는 좀 한번 가봐요 더 가서 이제 바닷가를 직접 봐야지 독일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볼 게 있을까 독일 마을이? 예, 뭐 볼 거 없어다 한 바퀴 돌고요 제주도에 거기 그 있잖아요. 예. 그 한라산 가는 쪽 그쪽 길 같이 보이네. 예. 느낌이. 저도 독일 마을은 지나다니면서 많이 봤는데 예. 들어가 보긴 처음이네 지금. 예. 물이 좀 빵빵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혹시 예. 살이 좀 쪘죠. 통통하게. 예. 제주도가 갖고 하루에 빵 하나씩 먹었잖아요. 예. 그게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독일 마을 주차장 같아 관광버스나 뭐 이런 오면 맞죠? 그런 것 같은데 그치? 예 새 안 오라고 들어오지 뭐 한참 복잡할 때는 예. 그러는 것 같아 이거 주차해 놓고 올라가 이거 그렇게까지 자기들 못 오게 할 만한 그런 게 있나? 주차장이 오히려 크잖아 대형수 우리야 뭐 상관없지 잠깐 앞에다 바로 대고 걸려보고 아니 그냥 여기 앞에다 바로 대버려 차 하나도 없잖아. 요대로지 뭐. 버릴 건 없지요? 뭐 없지? 당신 거 같은데? 당신 거야 이거는.
기내 금지해 놨네. 목적지 부근입니다. 관광을 정리합니다. 뭐 있어요? 볼 게? 예. 쭉 한번 돌아보지 뭐. 어. 이렇게 차를. 이것도 집을 짓고 있네. 맞죠? 독일식으로 했네. 공룡빵. 공룡빵. 유자. 아, 여기서 한눈에. 그러니까 이쪽 길가 옆이었다니까, 그래, 내가. 이쪽 들어올 필요 없이. 바닷가로 오다가 내가 이리 들어왔거든. 카페네. 네, 카페. 바닷가 보이는 카페. 잘 지어놨네. 이거는 와플 하는 데인가? 빵집이 여기 있다. 아, 마켓이네. 독일 빵집이 근처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제 맥주. 수제 맥주.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내가 보기에는 그림상 이쪽으로 좀 올라가야 돼. 여기 아닌 거예요? 이건 맞죠? 어. 리빙스타 베이커리라고. 나다니고 불이 꺼져 있죠. 가볼까? 내가 한번 가볼게. 잠깐 여기 차좀 되나봐. 홍보가 나 앞으로. 그럴까? 없잖아. 보세요. 사람이. 아닌데? 불 켜진 것 같은데? 응. 가보자. 가볼까? 여기 세워놓고. 여기다 앞에다가 세워놓지 뭐. 맞아요. 마루빵. 이게 좀 유명한 빵집인 것 같아요. 얘가. 이게. 예. 발효. 100% 수제 발효된 빵이라고. 독일 마을이 그러니까 역까지 확장된 거죠. 예. 동네 마을까지. 어촌 마을까지. 예, 어촌 마을까지 잡아먹으려고 하네. 독일 마을. 뭐 민박도 있고. 예. 다 유명해지면 예, 거기에서 확장이 되는 거죠. 등 따라서.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끝이 있죠. 예. 결국은. 저도 뭐 산을 이렇게. 아, 동북 아니고, 요렇게 올라가죠. 예. 독일 마을하고 그 주변에 있는 어촌 마을하고 경계 지점이죠, 이쪽이. 예.
여기는 아직 은행나무가 있는 거 보면 따뜻한가 봐요. 보세요, 왼쪽에. 유자가 또 여기 유명하잖아요, 유자. 어촌은 고양이가 먹을 게 많을 것 같아. 예, 생선 같은 게. 예, 고양이가 생선 좋아하잖아요. 풍부하니까. 예. 옆으로 지나가는. 예, 어떻게 해놨는지 보자고. 여기서 우회전 가야 된다. 근데 뭐 그렇게 마을이 전경이 조금. 그죠. 예. 화덕 전시관 말고 뭐 딱 뭐 그죠. 예, 그게 볼 거 없어요. 볼 게 없어. 펜션 좀 있고. 맞아요. 여기에 보니까 뭐 네. 그냥 독일 맥주 먹고 네. 뭐 베이컨이라든지 아니면 예. 파스타, 피자 이런 거. 예. 그 화덕 피자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조금 커피 팔고 소세지 만드는 집이라잖아. 직접 만드는 소. 여기가 독일이 그거지. 맥주 소세지야. 맞아요. 예. 뭐 슈퍼에 독일 뭐 물건들 있겠지 뭐. 그죠? 수제 맥주 공장이잖아. 여기는. 여기가 어딜까요? 아, 여기가 그 독일 마을이네요. 아, 그래? 예. 근데 바닷가 보이네요. 예. 바닷가. 괜찮다. 큰 집인가? 뭐가 있어요? 신선생, 여기 수제 맥주가 있는데, 뭐 한 잔 마셔볼래요? 예. 아, 술을, 어. 술을 못해가지고. 못하죠? 예. 예. 완전 개꿀이네요. 다시 독일 마을로 가가지고요. 왔던 그 코스를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아 조산 맞다. 조산 내가 기억이 난다. 노을이 지네요. 그래도 뭐 한 40분 정도밖에 안 걸렸잖아요. 여기까지 남해까지.